네, 지상의 양식 40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자, 지금 계속 북아프리카의 여러 장소를 여행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자, 그다음에 시에트마라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낮이 길어진다. 이제 점점 여름이 오나 봅니다. 그렇죠? 거기에 눕는다. 낮에 눕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디 들판에 누웠겠죠? 무화과 나무의 잎들도 더욱 넓어졌다. 이제 점점 이제 그 태양을 더 많이 흡수해서 달콤한 과일을 그쵸 이제 생산을 하겠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인데요. 사실은 그 열매가 그 앞에 안에 들어있는 과육이 꽃들이라고 합니다. 예, 신기하죠. 그래서 그 잎을 손으로 비비면 손에 향기가 난다. 자, 여러분, 과일 나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레몬 나무 같은 것도 레몬 잎을 손으로 비비면 손에서 레몬 향기가 납니다. 네, 신기하죠? 줄기에서는 우유 같은 진이 흐른다. 자, 굉장히 육감적인 과일들의 상징이죠? 더위가 다시 심해진다. 아. 저기 나의 염소 떼가 몰려온다. 여러분 이게 북아프리카의 그 사막에서 유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여운 목동의 피리 소리가 들린다. 나에게로 오려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까이 갈까? 그쵸? 여러분, 굉장히 그, 목동에, 그쵸? 그, 피리 소리에 끌려서, 이제 홀린 거죠, 거의. 자, 그 다음에, 시간의 느린 걸음. 작년에 말라버린 석류 열매가 아직도 가지에 매달려 있다. 완전히 터져서 말라 오그라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석류의 그 씨는 다 이제 아래로 다 떨어져서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 씨를 담고 있었던 그 동그란 그죠? 그 열매만 이제 말라서 오그라들어 있는 그죠? 그런 풍경. 뭇가지에 벌써 새로운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고 산비둘기가 종려나무 사이로 지나간다. 꿀벌들이 초원에서 분주히 날아다니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 보시면 지금 석류 이야기 나오고 무화과 나무의 성장, 그 다음에 쇠퇴 이런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곧이 단락은 그렇죠? 생명의 순환이죠. 생명의 순환을 그렇죠? 상징하는 그런 지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좀 그리고요, 초원에서 분주히 날아다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랑키다 근방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내려가던 우물이 있었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여러분 이렇게 앙드레 지드의 책에 보면 가끔 이렇게 그, 과로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작가의 독백일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그 저기 그 갑자기 생각이 다른 곳으로 도약을 해가지고 그쵸? 자유 연상에 의해서 그쵸? 다른 것을 또 이렇게 삽입하는 거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회색과 장밋빛의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다. 그 꼭대기에는
꿀벌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니 정말 무수한 꿀벌들이 윙윙 거리고 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지금 위에 그 꿀벌 이야기가 나와서 그쵸? 자유연상에 의해서 지금 그 랑피다라고 하는 곳에 꿀벌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그쵸? 벌집들이 바위 속에 있다. 그쵸? 석청이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쵸? 이 보면 더위로 터져버린 벌집들에서 꿀이 흥건히 새어나와 바위를 따라 흘러내린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뭐랄까 풍성하고 좀 황홀한 이미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꿀은 달콤하니까 황금빛 액체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이런 거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황홀경, 그렇죠? 그래서 랑피다 사람들이 찾아와 그 꿀을 딴다. 자 이게 지금 꿀벌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유연상에 이런 이에서 이런 문장을 쓰신 것 같고요. 동이여 오라. 그렇죠? 아까 전 목동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심는다. 심겠죠. 그렇죠? 달콤한 향기가 나니까 그렇죠. 여름 녹아 내리는 황금 흐드러짐. 여러분 이게 여름을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시각적이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삶의 기쁨 황홀경 이런 거 그렇죠? 여름의 이미지 그렇죠? 황홀경 그렇죠? 그다음에 생의 예. 이제 기쁨이 예. 이제 최고조로 그렇죠? 최고조가 되는 때가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사이클 보면 이렇게 여름 그렇죠? 봄에는 이렇게 피어나고 그렇죠? 여름에 최고조가 찍고 가을에 숙성하면서 그렇죠?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됐다가 이런 그렇죠? 삶의 사이클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너무 멋진 이미지들이죠, 그렇죠? 흐드러짐. 그다음에 뭐라고 되냐? 그다음에 더욱 많아진 빛이 찬란함. 사랑의 엄청난 범람. 여러분, 생명 이런 것들은 사랑에 의해서 성숙하는 것이고, 그렇죠? 사랑을 향해서 가고, 그렇죠? 범람하고 누가 꿀을 맛보려는가? 그야말로 그렇죠? 이 생명이 응축된 것, 그렇죠? 밀랍집들이 녹아 버렸다. 엄청난 더위에 의해서. 밀라 위에 녹아버리는 그죠? 그리고 그날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데리고 돌아가던 양떼였다. 그죠? 양떼 종종 걸음 치는 그 양들의 작은 발들이 쏴하고 소나기 쏟아지는 소리를 냈다. 여러분 그 작은 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양치기 개가 이렇게 그 몰아가면은 저 염소들이 같은 양 같은 거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그죠 쫓겨가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작은 발자국 소리가 이제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쏴하는 소나기 쏟아지는 소리로 이제 예, 비유를 했네요. 예. 굉장히 감각을 깨우는 문장들이죠, 그쵸? 사막에서 해가 지고 있었고 양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달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글들을 보면은 앙그레 지드의 글이 참 그야말로 여러분 현장감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현장감, 그쵸? 앙그레 지드 글의 특성은, 그쵸? 묘사가 많이 있어서 그죠? 묘사 그 다음에 감각적인 거죠? 감각적 묘사가 많고요 그죠? 그리고 또 즉흥성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뭔가 설명을 하거나 하면, 그렇죠. 설명식으로 만약 글을 썼다면 감흥이 덜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묘사 위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즉흥성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걸 임장감이라고 하거든요. 임장감. 현장에 임해 있는 느낌. 그죠? 임장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의 글을 읽고 있으면 이제 그가 우리들한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근하게, 그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뭔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친밀감이 들죠? 그 다음에 오아시스. 오아시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은 사막 위에 섬들처럼 떠 있었다. 여러분 진짜 오아시스만큼 사막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진짜 그야말로 생명의 섬들이잖아요. 사막은 거의 다 이렇게 척박한데 그 중에서 멀리서부터 야자수들의 또 그 우리가 또 오아시스 그러면 또 야자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푸른 빛이 그 뿌리가 물을 빨아 올리고 있는 샘이 있음을 말해 주었다. 그렇죠? 여러분 식물들은 무조건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죠. 그렇죠? 많건 적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샘물이 풍부하여 협죽도들이 그리로 가지들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샘물에, 그죠? 이게 샘물 쪽으로 이제, 그쵸? 그 식물들이 드리워져 있는, 그쵸? 그날 10시경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더 멀리 가고 싶지 않았다. 자, 여러분 오아시스에 도착하고 싶지 않겠죠? 동산의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 그것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너무나 오아시스가 아름다우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오아시스 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그렇죠? 아메트가 그 다음의 오아시스는 훨씬 더 아름답다. 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지금의 오아시스를 뒤로 하고. 근데 이거는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또 상징하는 게 또 뭐냐면 앙드레지드의 이 앙드레지드는 항상 이제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렇죠? 안주하지 말라. 이게 앙드레지드의 그거잖아요. 뭐라 그럴까? 하나의 모토입니다. 모토. 그래서 노마디즘이라고 그래요. 유목민주의. 유목민주의. 그러니까 여기 어느 이거 저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마드가 유목민이거든요. 이 노마드가 잠깐만 디즘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그렇죠? 영어로 노마디즘. 프랑스는 여기 이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목민주의. 그러니까 한 군데 머무르지 말고 늘 새롭게, 그죠? 변혁을 추구하고 그러라는 얘기. 그쵸? 자, 그 다음에 오아시스. 다음 것은 훨씬 더 아름다웠고 더 많은 꽃들과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더 가득했다. 더 아름다운, 그죠? 오아시스. 더 풍부한 물 위에 가지를 누리고 있었다. 더 큰 규모의, 그죠? 오아시스였나 봅니다. 정오였다. 10시, 아까 전 10시였는데 12시, 그죠? 또 걸어서 또 오아시스를 간 거겠죠? 우리는 그 오아시스의 샘물에서 목욕을 했다. 그리고는 다시 그곳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다시 떠났다는 거죠. 오아시스. 그 다음 오아시스죠. 또 그 다음 것에
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것은 한층 더 한층 아름다웠고 우리는 거기서 저녁을 기다렸다. 하, 진짜. 계속 그거죠.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더 다른 기쁨을 찾으러 가는 거죠. 종원들이여, 그래도 나는 한 번 더 말하고 싶다. 저녁이 되기 전 너희들의 그 감미로운 정일한 정일한 정일이 정일이 아주 깨끗한 그런 거였죠. 정일함, 그렇죠? 정일이 어떠한 것이 어떤가를 정원들이여, 그 안에 있으면 몸이 씻기는 듯이 여겨지는 정원, 몸이 씻기는 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깨끗하고, 그죠? 그래서 씻기는 듯이 여겨지는 정원들이 있었다. 살구가 익어가는 단조로운 과수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단조로운 거죠? 단조로운 과수원 정원도 들도 있었다. 여러 정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정원, 그 정원. 또 어떤 것들에는 꽃과 꿀벌들이 가득했고, 가득하고. 그다음에 그곳의 감도는 향기가 하도 강해서, 여러분 뭐 라일락 같은 게, 그런 아카시아 같은 게 조성된 그런 정원인가 보죠. 향기가 하도 강해서 마치 무슨 음식을 먹는 듯하고 리큐어처럼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향기가 하도 강하면, 그죠? 여러분 봄에 라일락 같은, 라일락 활짝 피어 있는 그 숲길 지나가면은 진짜 그야말로 막 향수가 막 코에 막 들러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도취되잖아요. 도취돼요. 그죠? 아주 그냥 막 정신이 뭐 아찔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취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튿날이 되자 나는 벌써 오직 사막만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근데 아, 저 여기서 사막 이야기를 쭉 하는데, 북아프리카에 진짜 사막이라는 곳이 굉장히 척박해 보이지만 그러한 척박함 속에서 또 그 풍성함이 이렇게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곳이 있잖아요. 오아시스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더 어떤 뭐라 그럴까? 더 집중되어 있는 느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막 진짜, 와. 한 번도 사막이라는 데 가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사막에 가면은 일단 장엄함 이런 것들 이제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기후라든지 이런 거, 그죠? 황량함 이런 게 또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그죠? 밤에는 춥다는데, 밤에 또 오아시스 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이런 것도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마크, 여기도 오아시스 지역인가 봐요. 그 오아시스는 바위와 모래 속에 있었다. 숨어 있었나 봅니다. 그죠? 우리는 정오에 그리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뜨거운 열기에 지쳐버린 마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 더울 때 사막에서는 진짜 그 햇빛의 광량이라든지 이런 뜨거움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오아시스. 이렇게 오타가 났네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죠? 종려 나무들은 흔들리는 기색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데다가 바람 한 점 없는, 그죠? 노인들이 인간의 우묵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터번 같은 거 둘은, 그죠? 아랍 계통이겠죠?
남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재잘거리고 있었다. 여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된그 마을의 거리들이요. 되게 낯설겠다, 그죠? 낮에는 장밋빛, 저녁에는 보랏빛. 여러분 그렇겠죠? 그 인상주의적인 그런 표현인데, 그죠? 시간에 따라서 그죠? 다 달라지는 빛들. 대낮에는 인기척이 없어도 저녁이 되면 너희도 이 거리가 그죠? 너희는 거리죠? 활기를 띠게 됩니다. 밤에 낮에는 도저히 더워서 활동을 못 하고 그죠? 밤에 카페 같은 곳에서 그죠? 그러면 카페에는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들고 여기서 이 카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련된 그런 도시적 카페 있잖아요. 건물 속에 들어있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흙토담으로 이렇게 흙으로 황토로 만들어 있는 그런 그리고 앞에 문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더 빠르실 거예요. 예. 왜냐면 여기는 지금 아랍의 북아프리카에 그죠?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원래 그 커피 같은 것도요. 제가 북아프리카에서 먼저 그죠? 에티오피아의 뭐 어떤 목동이 뭐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 그 커피 열매를 마시면은 그죠? 뭐 먹으면은 굉장히 흥분하는 것을 보고 커피를 만들었다 뭐 이런 뭐 그런 기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가 원산이니까 그죠? 여기는 또 이제 아프리카식으로 커피는 뭐 이렇게 무슨 드랍 커피 같은 거 없었죠 옛날에는 그죠? 그냥 끓여서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카페 그런 카페를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죠? 원시적 카페 모여들고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고 노인들은 또다시 문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햇볕은 누그러지고 베일을 벗고 꽃들처럼 테라스 위에 나타난 여인들, 그 여인들이 드디어 나타나네요, 밤에, 그죠? 장황하게 서로의 씨름을 이야기할 것이다. 자, 씨름을 이야기한다. 정오가 되면 알제의 그 거리에는 아니스술, 술과 압생트 술 냄새가 풍긴다. 여러분, 압생트라고 해가지고, 그쵸? 이것도, 압생트도 아마 아니스처럼, 아니스술도 그렇고, 무슨 뭐, 약초 같은 걸 조금 넣어서 만든 증류주이죠? 옛날에 프랑스의 시인들, 뭐, 상징주의 시인들 같은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아꼈다고 그러죠. 예술가들이. 녹색 빛이 나는 술이고, 그죠? 비스크라의 무어인 카페들에서 마실 것이라고는, 그죠? 무어인, 무슬림들, 그죠? 저기 이슬람교인들, 마실 것이라고는 오직 커피, 레모네이드, 아니면 차뿐이었다. 아라비아 차. 후추 냄새가 나는 단맛. 그다음에 생강 더욱 과격하고 그쵸? 여러분 생강은 좀 그쵸? 톡 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더 극단적인 동방을 연상시키는 음료. 여러분 더 과격하고 더 극단적인 동방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 서유럽 프랑스 사람인 앙드레 지드에게는 동방이라고 하면 그쵸? 저쪽에 터키 정도까지가 그쵸? 동방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지? 그 아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동쪽에 그쵸? 저쪽으로 알제리, 뭐 저기 이집트 그쪽까지 그 정도까지가 동방인데 그쵸? 더 극단적인 동방이면 중국, 우리나라 이런 데 이런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 음료, 그쵸? 생강. 그런데 별 맛이 없다. 그래서 잔 밑바닥까지 다 마시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차나 이런 굉장히 이국적인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또 뭐 맛 오감을 다 일깨우는 그런 진짜 그런 글들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그 하고 있으면 굉장히 아 정말 뭐라 그럴까 삶이 진짜 그 이 사람이 이 앙드레시드가 추구하는 것은 삶의 기쁨인데 그 삶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도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리 앙드레시드가 추구하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41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 직접 해석하시면서 읽으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건 제 호흡으로 한 줄 한 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저의 해석일 따름이고 이제 여러분께서 쭉 한 번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께서 느끼는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책을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음사의 김화영 선생님께서 번역한 앙드레시드 지상의 양식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